오늘 오전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련소 등 공정 과정에서 나온 가스를 태우는 공장 굴뚝 플레어 스택에서도 화재와 불기둥 발생이 잇따랐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공장 내부에서 시꺼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7시 7분쯤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내 가스를 연소시키는 시설인 플레어 스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굴뚝과 철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기팬 가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스택 자체 밑에 그 가열로 해가지고 스택이 발표되어서 스택이 자체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엔 현대중공업 조선소 이하드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40대 장모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용접 보조공인 장 씨는 건조 중이던 원유 운반선 탱크 상부에서 작업하다 11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 수습과 조사에 협조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남구 상계동 하나솔루션의 플레어 스택에서도 이상 반응이 일어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남구 삼산동 등 주택가에서도 폭발 소리가 들려 주민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상 반응으로 플레어 스택 내부 압력이 높아져 발생한 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